그래서 저희 김대리님은 굉장히 많은 은행들의 최종 면접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최종 면접에서는 물을 많이 먹으신 경험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를 축적해 왔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꼭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노하우 이제 네. 알려주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답은 아닐 수가 있는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답은, 모범 답안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다고, 이렇게 이제 저희 탑뱅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요새도 지금 그런, 뭐, 카페 같은 게좀 성행하고 있죠. 저 때는 뭐 지금 이렇게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스펙 그리고 뭐 독치 뭐 이런 것들 저는 카페에다가 요새도 스터디 모집 같은 거 당연히 하잖아요.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조장이 되겠다고 제가 조장이 돼서 글을 제가 올렸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스터디 장소랑 그리고 필요한 인원 그리고 성비 뭐, 그리고 뭐, 준비물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올렸습니다. 체계적으로, 스케줄러를 작성해서 올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지원을 해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저는 면접 경험이 있는 사람만 받았습니다. 즉, 1차 면접이든, 2차 면접이든, 최종 면접이든, 면접 경험이 있는 사람만, 유경험자만 받았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면접 경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분들하고 스터디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찾고 싶었거든요. 물론, 저의 그런 경력들은 그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분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하고 똑같이 하려고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은행원은 아닐지언정 저보다 면접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면접을 하는데 면접 준비를 하는데 스터디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딴거안 합니다. 한명한 명씩 나와서 주제를 가지고 주제는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섯 명이 모였다 하면은 한 명만 나가서 다섯 명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 있고 자기 의견을 잘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적응을 하게 되고 당연히 실력이 늘게 돼요. 저 역시도 너무 못하고 떨고 머리도 하얘지고 잘 얘기 못했었는데 확실히 스터디 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고 나니까 정말 그게 현장 가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말을 논리 있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 면접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또 얘기하는 연습을 많이 가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물론 뭐 스터디 하실 거 굉장히 많지만 그 아까운 시간에 뭐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뭐 토론 면접 이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PT 면접만 집중적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앞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스터디에서 뭐 1차 면접, 뭐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스터디를 또 모집할 때는 또, 내가 이번에는 1차 면접에서 떨어져서 스터디를 다시 모집한다. 그런 상황이면은 최종, 뭐, 1차 면접 유경험자, 최종 면접 유경험자, 이런 식으로 좀, 조건을 또 달아놓고 모집을 하시고, 만약에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최종 면접 유경험자만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여우같이 좀 스터디를 하시는 걸좀 저는 추천드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말을 못했는데, 카메라를 준비하셔서, 이건 뭐다 하시는 걸 거예요. 카메라를 보면서 그 피드백을 같이 곁들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대리님과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만 덧붙이자면, 많은 분들이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은행들은
필터링,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면 혹은 1차 면접에서 떨어지면 필터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직접 경험을 하셨기도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기업은행이나 하면 채용설명회 가서 떨어졌는데 재지원해도 되나요? 그럼 거기선 이런 식으로 답변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지원하셔도 된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뭔가 향상된 것이 있지 지원을 해야 유의미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걸 필터링이 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야기를 다시 앞으로 되감아서 잘 들어보면 지원해도 된다. 지원해도 된다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발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가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경험자이시기도 하지만 올해 만약에 모은행에 최종 면접 떨어졌다. 근데 내년에 그 모은행에 다시 지원하면 올해의 탈락이 내년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뭐 국민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뭐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제가 경험을 통해서 수강생들이 떨어졌다가 다음에 입행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 저는 사수를 해서 가는 사람까지 봤어요. 제 수강생이었던 건 아닌데 저의 선배 중에 사수를 해서 간 사람까지 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올해 떨어져서 내년에 지원 못한다?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본인의 실력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게 면접이 됐든 자소서 실력이 됐든 실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셔야지 카더라 통신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탑뱅커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리님도 감사합니다. 아,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고 싶어요.